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실기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 교수입니다. 자, 우선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대단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에 통과돼야 그래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실기시험도 바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일정에 맞춰가지고 바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면 시험 안내 그리고 출제 유형, 효율적인 학습 순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배우랑만의 합격 전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안내인데요. 과목과 검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안내. 자, 시험 과목은 이제 소방 전기 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계와 소방 시공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과 수행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검정 방법은 이제 필답형으로 3시간이 됩니다. 그런 이제 필답형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필기 때 했던 바로 소방 전기실의 구조 원리, 그 다음에 소방 전기 일반에서 다뤘던 그런 이제 수식, 계산식,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구조 원리에서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이런 데 서술형 쓰는 거와 그 다음에 가로 채워넣기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시퀀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할 때 이제 이런 데 각 간선에 따른 개통도에 따른 뭐 가닥 순 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3시간 동안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 기준은 이제 6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과목은 아닌 게 아니고 전체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뭘 갖다 보시냐면 출제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19년 1월 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출제 기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출제 기준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출제 기준은 소방 전기시설 설계, 그 다음에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시공, 유지 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소방시설업에는 뭐가 있어요? 설계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공업이, 공사업이죠? 시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방염처리업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감리업이 있죠? 소방시설공사 감리업.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감리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감리 관련된 부분은 지금 빠졌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감리를 따려면, 이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은 있어야 뭐가 나요? 초급 감리원 자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유지 관리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 우리 소방 안전 관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소방 안전 관리.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이제 소방시설 점검에 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바로 땄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리는 자격 취득하고 플러스 실무 경력이 있어야 이 감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방 전기시설 설계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작업 분석, 소방 전기시설 구성하기, 그 다음에 설계하기, 배치 계획, 설계서 작성하기,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까지 우리 뒤쪽에 교재 보시면 기출 문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런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는 우리 이제 기출 문제 형태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자, 바로 이제 이런, 지금 보면 전기 기구의 용량 산정이 있잖아요. 물량 공량 산출하는 거. 그 다음에 회로 용량.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배치 계획 설계도 작성해서는 이제 개통도라든가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방 전기 시설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이런 것들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에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보면 소방전기설 시공학인데, 자, 1번부터 쭉 13번까지 되어 있어요. 보면 자동화탐설비, 속보설비, 누전경보기, 비상경보, 방송. 그 다음에 재연설비, 부대 전기설비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주로 나오겠어요? 이제 간선계통에 관한 그런 것들이 나온다. 즉, 뭐예요? 가닥수다. 그래, 단단하게. 가닥수. 그 다음, 비상코넥트, 무선통신, 그 다음에 가스경보기, 유도 등 비상조명 등, 상용 비상전원 종합방지센터, 소화설비, 부대 전기설비니까 여기는 이제 뭐예요? 가스계 관련된 개통도가 나오겠죠? 자, 가스계 관련된, 자, 간선의 개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평면도 관련된, 자, 이런 거 관련된 게 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생소한 것이 바로 이제 소화설비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재연설비 관련된 이런 이제 개통에 관련된 그 내용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재연설비도 마찬가지. 재연설비는 원래는 기계개통이잖아요. 기계. 근데 그런 기계 중에서도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닥수 관련된 거는 이제 전기 쪽에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계에 관련된 거는 예를 들면 송풍기 풍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현구역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압력 산정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댐퍼, 이런 개통도 그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 설비 쪽에, 즉 기계 기사 쪽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공사서 작성하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공사일지 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 서류 작성, 일치 여부 판단,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 검토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통도나 평면도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고쳐해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치 여부 판단해가지고, 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뭐예요? 수정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렇게 구성이 되겠죠. 설계도서 검토하기. 이런 부분은 이제 공사할 때 많이 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다 나왔던 그런 유형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걸 갖다가 세부적으로 분리를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유지 관리 쪽에서는 소방 전기설 운영 관리하기, 그래서 자 조작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점검 조작, 회로 점검 조작, 재해 방지 안전 관리, 자재 관리, 기둥목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시험 점검에서는 이제 시험 검사, 그죠? 그 다음에 계측 고장 요인, 자, 이런 거, 이런 것들 예,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체 점검 사항,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 점검 사항에 관한, 요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점검표예요. 점검표인데, 얘가 뭐냐면, 우리가 점검은 작동 기능 점검이 있고, 이제 종합 정밀 점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항목이 있다, 항목. 자, 설비에 따른 이제 항목표가 있습니다, 표. 네, 그래서 이러면, 감지기 점검할 때는 어떻게 되고, 수신기 점검할 때 어떤 항목을 점검해야 되는가. 자, 이런 점검표 있거든요. 그런 점검표에 대해서 쓰는 네, 그런 형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비중이 높진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가볍게 자,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이제 함축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단답형, 그다음에 도면, 그리고 시퀀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는 18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작게 나오면 16개, 많이 나오면 18개인데 16개가 나올 수도 있고 18개가 나올 수 있는 수입니다. 문항수가.
근데 보통 이제 한 해에 18개 나온다 그러면 18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단답형이 12개, 16개 나오죠. 단답형이 비중이 좀 있죠. 단답형은 뭐냐면은, 요 기준 서술이 있고요. 기준 서술. 그 다음에 가로채우기가 있고요. 가로채우기. 자, 그리고 계산. 네, 컨트롤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로채우기 형태가 많았거든요. 가로채우기 형태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로채우기보다는 기준을 써라. 뭐두 가지를 써라, 세 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계기 설치 기준을 세 가지 쓰시오. 수신기 설치 기준 네 가지 쓰시오. 그 다음에 뭐 불꽃 감지기 설치 기준 쓰시오. 정오식 감지선 감지기 설치 기준 써라. 그 다음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중에서, 바로 공기관측 감지기 설치 기준 써라. 이런 식으로.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써라. 연기 감지기 설치 장소 가는 거. 수신기, 설치 장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감지기 설치 제외? 그죠? 감지기 설치 제외. 이런 거. 그 다음에 종단장 설치 기준 같은 거. 세 가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예,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 기준을 갖다가 뭐세 가지 써라, 네 가지 써라, 다섯 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전체 기준을 다 쓰시오.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실 필요가 있고, 이 계산에 관련된 것도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식 자체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오히려 계산이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답형에서는 이 기준 쓰는 게 얘가 어렵죠. 왜냐면 기준 전체를 다 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기 준비하면서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뭐냐면, 필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제대로 했으면 이 단답형은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좀더 어려웠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도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보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자, 개통도 작성하는 거, 개통도. 그 다음에 간선. 자, 간선, 수. 예를 들면. 간선수니까 뭐냐면 이제 가닥수가 되겠죠? 가닥수. 개통도. 그 다음에 평면도 만드는, 평면. 자, 그리고 이제 수량 계산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요. 이 도면에. 그래서 이 도면은 이제 비중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자, 아무래도 어디겠어요?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관련된 게 자, 비중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 첫 번째는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비중이 높이는 것이 바로 이제 소화설비 쪽. 소화설비 쪽입니다. 자, 소화설비 쪽은 이제 뭐냐면, 준비작동식.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관련된, 옥내 소화전. 자, 그리고 가스에 관련된 거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할론. 소화설비.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비중이 또 있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이제 제연설비 관련된 게또 출제가 됩니다. 제연설비. 자, 이 재원 설비도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거실 재원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전실 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실. 그러니까 뭐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나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이나 그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에 이런 이제 계단실 관련해 가지고 또는 부속실 관련해서 자, 여기에 자, 들어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전실 또는 부속실 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왜 이제 네 번째가 나온 데가 자 바로 이제 뭐예요? 방화문에 관련된 거 방화문 이제 방화문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비상 방송
자, 비상망설임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유도등 관련해서,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요런 거 정도. 예,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자동화 탐지, 두 번째가 소화 설비다. 이렇게, 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도 하나 또는 세 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나왔다 그러면 거의 뭐 여기에서 출제가 되겠죠. 이 자동화 탐지 설비는, 뭐 도면이 나왔다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자체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한 개, 세 개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선 시퀀스 비중이 좀 높습니다. 시퀀스 비중이. 자, 여기는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유접점. 유접점이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릴레이 시퀀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무접점. 자, 배로 이렇게 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접점 매로와 무접점 매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무접점 매로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식을 갖다 이용해서 자, 논리회를 갖다 그리든지 아니면 이제 또 논리식 또는 출력식을 갖다가 작성하고 논리식을 간단화하고 출력식을 또 간단화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들어간 이제 접점을 갖다 한다든가 아니면 이 시퀀스 도를 갖다가 완성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뭐 동작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해당이 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타임 차트를 갖다 그리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퀀스의 비중이 이제 실제로 오면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이 도면의 비중이 조금 낮고 예, 시퀀스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예, 그런 형태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이제 도면의 비중이 높았다가 어떤 애는 뭐 시퀀스의 비중이 높았다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단답형의 배점이 좀 높죠. 그렇죠?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 잡았을 때 한 42개, 그 다음에 여기가 한 6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6대 4다. 6대 4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답형에서 최소 40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나머지 이제 도면이나 시퀀스에서 20점 이상을 맞아야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60점을 다 맞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한 60점을 봤을 때 40점 정도 맞으면 이제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면과 시퀀스에서 점수를 딱 확보하면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이걸 다 맞아버리면 저거는 20점 맞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좀 해보시면 제일 어려운 데가 단답형이에요. 그리고 안 해보신 분들은 도면 시퀀스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거는 조금 요령만 알면 쉽습니다. 쉬워요. 근데 이 단답형은 기준 쓰는 거잖아요. 이거 길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외울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답형이 제일 많다. 그래서 나중에 제시하겠지만 이 공부하다 하시는 순서가 단답형부터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이 도면은 경보 설비, 소화 설비, 소활동, 피난 구조, 방화 설비 이렇게 돼 있다. 피난 구조 설비니까 뭐에 관한, 유도등에 관련된 게 또 여기 있는 거고, 소활동 설비는 이제 대표적인 게 재현 설비 쪽이 들어가겠죠. 재현 설비나 뭐 비상 콘텐츠 설비가 정도. 근데 소화 설비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화 설비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 설비,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뭐 습식 스프링클 설비, 그 다음에 옥내 수화전 설비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계 이산화탄소 할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방화 설비는 이제 방화문에 관련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퀀스는 이제 유접점으로 무접점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전체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학습 순서는 뭐냐? 단답형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서 자 그리고 자 시퀀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또는 뭐 시퀀스를 먼저 하고 도면에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답형이 제일 처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60에서 70점 많이 나오면 70점까지 나온다. 그 다음에 10에서 20점, 그 다음에 10에서 20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0점 나오면 20, 20이니까 40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작게 나오면 여기 이제 배점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0점 나왔다 그러면 얘는 30점 이렇게 자, 배점이 몰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수도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와요. 근데 나올 때 되면 막 몰려 나와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시공수 포기하고 도면 포기하고 단답형만 하자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시공수하고 도면 해석을 반드시 잡고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 한 절반 정도 목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우랑만의 합격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자, 커리큘럼. 자,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있고, 이제 기출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그래서 앞에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적중 문제 있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관연도 기출 문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순서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집중이 되어 있고 교재, 그 다음에 예상은 이제 최신 경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전 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기출 문제부터 막 푸시는데 뭐 내용을 아셔야지 기출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 근데 그냥 문제 답하신 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제 답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이해를. 특히 다른 것보다 이 가닥수 관련해서는 이제 이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가닥수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 제조사마다 제품이 다르죠. 다르고 그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끔 이제 성능이 나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을 갖다가 구현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닥수가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회사가 만든 이제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할 게 전체적으로 고객 관련 게 100이라고 봤을 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하고 똑같은 것이 대략적으로 한번 70에서 한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30%가 현장에 쓴 거하고 이 시험에서 다루는 이 가닥수하고 조금 달라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책 저 책 많이 봐봤자 여러분들 머리만 아파요. 그리고 특정한 책에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가닥수를 갖다 갖는 제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자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그러면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게 업데이트가 되느냐? 또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답을 갖다 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단에서 기준을 갖다 잡는 답이 뭘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이제 공단에서 답안으로 인정하는 거는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재에 답을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 현장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론은 시험 당일까지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적정 문제는 다섯 번은 푸셔야 됩니다. 다섯 번은. 그리고 기출 문제도 5년치. 5년치를 딱 잡아서 다섯 번 이상 푸시면 그 다음은 뭐 새로운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뭐 10년, 15년치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5년치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아시는 게 더 좋다. 아셨죠? 그래서 자 이론, 그 다음에 예상 적중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요 순서로 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필승 합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라.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준을 갖다 쓰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그리고 참고로 이 기출 문제도 실제 시험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복원을 갖다한 거기 때문에 실제 문제하고 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출판사 책을 갖다 비교하면 문제가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똑같이 시험을 보더라도요 기억이 달라요. 내가 기억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제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거 갖다 분석을 해서 수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거, 중점적으로 내봐야 될 거는 메모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이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죠. 100점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범위를 줄여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일단 문제를 봐가지고 어떤 형태를 갖다가 길게 쓰는 걸 내는지 전체로 쭉 훑어보면 중요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해 나온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자 우선순위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1번을 갖다 반복해서 많이 봐야 되겠죠. 10번보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부 순서는 단답형 암기부터 먼저 한다. 외울 거. 이게 외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외우는 걸 안 해버리면 거의 포기 상태로 가버려요. 포기 상태로. 근데 그게 배점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하시고 자 도면 가닥수 정리 암기한다. 이 도면 가닥수는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루틴만 잘 파악하시면 제일 쉬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또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생소한데 그러지만 이거를 조금만 딱 깨우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해도 얘는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각인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금방 잊어먹는다는 얘기죠. 내가 지난주에 외웠는데 오늘 잊어먹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자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작은 양부터 많은 양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짧은 것부터 긴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뭐 두 가지 써라, 세 가지 써라, 네 가지 써라, 심지어 다섯 가지를 써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 늘려가는 거고요. 계산 문제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식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반드시 잡고 그리고 얘를 잡아야 요 단답형 이 서수형 중에서 절반만 맞춰도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는 건데 계산 문제를 틀려버리면은 이제 서술 문제 절반 맞아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버려요. 그래서 요게 어쨌든 간에 자 키맨이 될 수 있다. 계산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자. 이제 3, 4시간. 매일 3, 4시간입니다, 매일. 그러면, 보세요. 자, 주에 3시간 한다고 했을 때 21시간이잖아요, 21시간. 주당 21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최소 6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를 갖다 빼먹게 되면, 이제 똑같은 시간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1.5배를 갖다 해줘야 얘가 막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루 갖다 쉬어버리면 이 머리가 달라요. 벌써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리 안에 이제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의 정신 상태가 틀려져. 달라져가지고 얘가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거기 적응돼. 우리가 운동하는 거 똑같잖아요. 아, 오늘 피곤하니까 쉴까? 그럼 그 다음날 또 하기 싫어. 그래서 1년치를 딱 끊어놓고서 한 열흘 가고서 안 가는 이유가 귀찮아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지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루 빼먹으면 그 다음날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싫단 말이에요. 왜? 벌써 이 뇌세포 자체가 노는 거에 각인이 돼가지고 오늘 하루 더 놀자 이렇게 됩니다. 이 매일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회식을 해서 술을 진탕 먹고 오셨어도 공부해야 돼요. 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갔다 회식이에요. 그럼 오늘 6시간 해야지 미리. 그리고 그 다음날 또 6시간 하고 이렇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고요. 이거 또 자신감을 갖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못하는 거지 뭐 머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 그래서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책상에 탁 앉아가지고 이제 정자서 공부하는 것만 따지는 그게 아니고요. 하루 일과 중에 얼마든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시고, 암기 수첩은 가장 가까운 게 두는데, 이 수첩을 별도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메모가 가능한 핸드폰, 그죠? 즉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이나 이 태블릿 같은 거 이거 이용하면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태블릿도 이제 부피가 좀 크기다 보면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수첩을 갖다 만약에 활용했을 때 수첩에 적었다 그러면 내가 적었잖아요. 얘를 찍어요, 사진으로. 사진 쭉 찍어.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전까지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계신 분보다 얘가 더 애착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왜? 바로 눈에 안 보이면 이제 불안하거든요. 가서 찾아야 되니까 얘가. 어딜 가도 항상 얘는 붙어 있어요. 내 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바로 메모 가능하면 여기다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수첩에 적어가지고서 요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형태로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식사하면 볼 수 있고, 화장실에서 볼 수 있고, 자기 전에도 볼 수 있고, 일어나서 볼 수 있고, 그렇죠? 잠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다 전달을 드렸는데요. 자, 실기를 갖다 빨리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감을 갖고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다수가 뭐냐면 공부를 갖다가 할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질문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이러신다고요.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하고 이렇게 썼을 때 정답을 인정해 줄까? 이런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제일 정답이죠. 왜냐면 그래도 줄였다. 그때는 이제 뭐예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시험 보고 나시면 또 질문한다고요. 이렇게 줄였었는데 맞았다 해줄까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전체를 다 외우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럼 다 썼을 때는 뭐예요? 근데 불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벌써 필기 합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